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가볍고 재밌고 어찌 보면 좀 진중하게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새로 개편된 콘텐츠는 뭐냐, 이제 바로 이제 길이 뽀객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게스트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함께 계속 해주실 분이에요. 근데 옆에 이제 화면상에는 없죠. 계속 없을 건데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은 올 한 해 이제 길에서만 건대 서울 본교 합격이 17명에 달하는, 이제 얼굴 천재 이제 차은우가 있다고 하면은 입시계에서는 길이 천재라고 불리는 이제 곽영진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영진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손이 튀어나왔는데 옆에 계십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곽선생 곽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도 같이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울 것 같고 이제 계속 이제 영상으로 찾아뵐 건데, 여러분 합격자가 17명입니다. 17개의 콘텐츠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주 찾아뵐게 될 것 같고요. 영훈수신 쌤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 홍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라고 뭐 대단한 건 없고요. 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드로우라는 채널이고요. 그걸 이제 검색을 한글로 하면 되나요? 영문으로만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영문으로 이제 영드로우 치면은 네. 이제 곽 선생님의 라이브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이제 어떤 리뷰 컨텐츠는 저와 함께 하시고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컨텐츠는 이제 영드로우로 가시면 더 두 배로 정보를 아주 가득히 채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제 입시를 하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어떤 놈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거죠. 17명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낱낱이 어떤 그림이 붙었는지를 라이브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업디자인과 이제 합격장, 이제 재현장을 가져온 건데요. 이건 이제 학생이 스케치를 뜬 거, 그러니까 재현 스케치를 뜬 거 위에 제가 채색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실제 합격장보다는 조금 묘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올라오긴 했지만 대충 이런 분위기로 붙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대략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텐데 일단은 뭐 이게 도형의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네, 평면도가 나와 있고 이건 위에 있는 건 예시고 밑에가 이제 평면도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형을 가지고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게 될 텐데 이제 다른 자질구레 한 어떤 자세한 것들은 빼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자취하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제 쪽집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아주 쉽게 몇 가지 뽑아주신다면?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과목은 배 선생님께서 예전에 영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 그대로 기초 디자인, 디자인의 기초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평면과 입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실물을 꼭 관찰을 해서 평면과 입체를 이해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 건대 산디과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평면이 입체로 변하는 경우를 이해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물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평면을 보고도 어떻게 입체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기초적인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네, 실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실물이 아니고도 이런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형을 남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 도형을 빠짐없이 모두 조합해서, 그러니까 두 개만 쓰면 안 돼요. 한 그 정도,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예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은 어딜 가서 이게 들을 수 없는 굉장한 해석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아주 활짝 열리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또 이제 길이 천재 영신쌤께서 이제 길이 꿈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제 꿈나무들께 이게 주어질 주옥 같은 이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같은 꿈나무 입장에서 유튜브 꿈나무죠.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기초, 기본기를 항상 장착하고
머릿속에 장착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미술, 뭐 디자인, 체육뿐만이 아니고 뭐 음악,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목을 그렇죠. 다 똑같다. 왜 합격이 된 건지, 네. 어떤 기본기를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꿈나무들은 같은 자세를 해야지 합격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약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어서 나오는 이제 채색 과정들은 또 어떤 채색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색 영상을 같이 이제 시청을 하실 건데 이건 이제 재현 스케치를 뜬 거 위에 제가 이제 색깔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채색 과정이 좀 다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완성에 초점을 두고 찍었기 때문에 시간도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고 이제 스케치 시간을 이제 합쳐서 생각해보면 되게 긴 시간이죠. 조금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제가 좀 더 만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완성을 해나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전체적인 완성을 이제 좀 강조하는 편이어서 그런 건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끝부분에 나무 질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갔는데 선생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감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기준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래서 평소에 많이 그려봤던 거나 좀 잘 그릴 수 있는 것들 배 선생님은 나무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오래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해봤는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좀 나무 질감에 되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무랑 물 두 개 되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연습을 했던 그런 게 있어서 좀 극복한 편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던 친구 같은 경우도 나무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네네 배 선생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 정도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학생의 그림에서는 필요가 없죠. 사실 시험장에서 저 정도 그리고 저 후미 부분에서는 그런 표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연비가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나무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만난 학생들이 또 이제 겪는 이제 고충 중에 하나가 무채색이잖아요. 나무인데 무채색도. 네, 그런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 좀 약간 뼈아픈 말을 한번 해주신다면 질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무 질감이죠. 네. 그림에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컬러가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네네. 일반적인 나무 색상과 회색은 약간 이질감이 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질감은 또 별개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갈색이 아니어도 나무 질감. 뭐 예를 들면은 나무 집게 같은 경우도 컬러별로 있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이 된 그렇죠. 노란색 나무도 있고 빨간색 나무도 있고 다양하죠. 뭐 질감만 잘 살아 있다면 뭐 색깔이 좀 변한다고 해서 어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분도 저런 회색이 아니라 되게 생색이 들어버리면은 이제 주제부를 이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의도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조형 교육에 의한 탄탄한 어떤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제 생각이?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두운 부분은 제가 또 많이 파는데 저런 것도 이제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지금 그리는 과정 자체가 시험자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손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많이 표현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고는 그냥 이제 그냥 합격작 리뷰할 때는 학생들이 그냥 리얼타임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손을 보는 편이고 특히 이런 블루 컬러 하실 때 어떤 색을 좀 주로 사용하시는지 저는 코발트 블루 좋아하는 편입니다. 방송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코발트를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보고 저도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한테 이걸 써야 된다. 네. 저도 이제 배우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코발트가 가장 좀 블루 그러니까 블루 하면 똑 떠오르는 색깔이 코발트 같더라고요. 네. 근데 좀 울트라마린 쓰는 학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울트라마린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보라색에 가깝다. 그렇죠. 약간 좀 형광빛이 돌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의도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기초 디자인은 좀 그래도 보편적이고 약간 좀 기초에 의거한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제 선에서는 이제 코발트 쪽을 약간 강조하는 편인데 지금 보면은 그 옆에 오렌지 색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네. 블루가 조금 더 강조된 컬러가 네네. 예뻐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보색 관계가 명확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이제 의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약간 저런 그런 수업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저는 저 조합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 오렌지랑 저 코발트 저 조합이 근데 레드랑 이제 그린 그런 조합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컬러 레드와
그림도 많이 하고 네. 그린에 약간 화이트 성능 조합도 있고 약간의 블루를 살짝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원색을 이용하는 그렇죠. 네. 뭐 그런 어떤 설정들은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다 의도된 어떤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투명인데 저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투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약간 반투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네네. 질감을 정해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하는 거예요. 주제 자체가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투명을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로 선명한 정도의 그러니까 귀가 다 비칠 정도의 투명이 나오는 게 의도로 봤을 땐 조금 더 자신감 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또 뭐 단점이 있다고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투명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뒤에 있는 물체가 굴절되는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상태가 굴절되는 모습을 잘 상상해서 표현을 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오히려 좀 감점이 될 수 있는 저는 저 나무 지감을 할 때 일부러 저 블루계열을 좀 넣었거든요. 약간 좀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네, 저런 거는 이제 사실 기교죠. 네, 굳이 필요 없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못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고 네. 알면은 네.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무조건 수채화해서 나오는 그런 기교들 아예 싫어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써도 무방하다. 네. 근데 이제 못할 거면 굳이 그렇죠. 네. 남발하지 말자. 네. 정말 적당히. 지금 또 나무지감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또 제가 주제 부분이라서 조금 더 많이 판 경향이 있는데 나무지감이 또 여러 개 종류가 있잖아요. 뭐 껍질이라든가 지금 그린 것처럼 뭐 나이테라든가 그렇죠. 또 뭐 도끼로 이게 막 찍어서 갈라지는 페인 자국. 근데 이제 많은 학원들이 페인 자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건대 유형에서는 좀 그런 게 좀 과장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어떤 주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는 나무를 본인의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나무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아니면 뭐 이게 또 어찌 보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건 이 기하도형 평면도를 입체화해서 어떻게 운영하냐 이건데 그렇죠. 굳이 거기에 막 이렇게 해고해서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강렬한 질감 표현을 좀 오히려 굳이 너무 세면은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저런 마카 사용은 또 이제 학원마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 같더라고요.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카 같은 경우 저도 학생들한테 마카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라고는 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레이톤을 마카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다른 학원에서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감 섞는 게 귀찮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카는 붓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직선이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 이렇게 필력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 쉬워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카라는 도구는 사실 그라데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배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던 저런 표현은 그라데이션이 잘 나왔지만 네네. 여러 번 건드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톤을 묶는 정도? 그냥 보조적인 역할 정도 그렇죠. 저도 저게 이제 색깔이 또 진하게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막 정리도 약간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사용을 그림자를 제외하면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또 화이트도 이제 할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화이트도 이제 좀 너무 이제 남발을 하는 학원들이 많아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화이트의 표현이 지금 세필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세필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붓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화이트는 이제 좀 필요한 부분에만 포인트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까지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냥 완성 이제 주제부 포인트에서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는 게 모든 학원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체도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평면도를 보고 입체를 바꾸는 상황에서 너무 기교적인 질감 표현보다는 그냥 어떤 베이직한 느낌으로 가져오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